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로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율리안입니다. 오늘은 다리와 골반을 전반적으로 이완시켜주는 반전굴 자세 동작을 취해보겠습니다. 반전굴 자세 동작입니다. 옆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시고, 오른다리 발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접어오십니다. 골반과 배꼽을 정면으로 맞추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내셔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고 코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전굴. 초보자분들은 발목을 가볍게 잡고 이마를 무릎으로 터치. 여유가 되시면 발 뒤로 깍지 손을 잡고 복부와 허벅지, 이마가 무릎 정강이에 닿을 수 있도록 깊은 전굴. 다섯 번의 복식 호흡 유지하십니다. 마시는 숨에 손끝을 천장 위로 뻗어내셔서 상체를 길게 뻗어 올라오시고 두팔 편안하게 옆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오른다리 앞으로. 반대쪽 똑같이 왼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붙이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내 척추를 길게 내쉬는 숨에 내려가셔서 발 뒤로 깍지손 복부와 허벅지 밀착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손끝 천장 위로 뻗어내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두팔 내려오셨을 때 왼발 앞으로 뻗어내 처음 자세로 제자리